자,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ETF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아름답다는 표현을 들으니까 참 송구스럽네요. 네, 아, 우리나라 최고의 ETF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네. 오늘도 전체적인 흐름 이런 네. 것들 한번 보면서 또 새로 상장한 ETF가 또 있다면서요? 네, 상장 예정인 ETF 있어서요. 일단 뭐 제가 금요일은 가급적이면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ETF들을 어떤 투자 주체들이 많이 샀는지 한 주간 예, 그러면서 뭐 투자 트렌드를 한번 읽어보고요. 네. 또 앞서 2차 전지와 신재생 관련해서 말씀을 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패시브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제가 지난번에 저만의 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래소의 표준 코드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 상장되기 직전에 그 상장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종목 코드를 부여받는데요. 네. 그 종목 코드를 부여받는 것을 여기서 상장 지수라는 참고로 표준 코드 조회 누르시고요. 상장 지수라는 티커를 치시면은 요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ETF나 ETN들은 아직까지 상장 전이에요. 네. 상장 전에 코드 번호만 먼저 따놨다. 마치 차는 안 나왔지만 번호판부터 먼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딱 보니까 3월 11일 날 KB 스타에서 2차 전지 액티브 ETF가 코드를 땄어요. 그러니까 역시 패시브 시장 쪽에서는 이미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ETF가 두 개가 있죠. 예, 네. 코덱스의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타이거의 2차 전지 테마라는 두 개의 ETF가 패시브 형태로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B 스타에서 2차 전지 액티브 앞서 말씀드린 두 개는 패시브 ETF인데 이거는 액티브 ETF로 좀 더 내가 LG 엔솔과 같은 뭐 불행한 일을 좀 피하겠다 뭐 그런 개념도 좀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제 상장한다는 거예요? 아마 3월 11일 날 코드를 땄으니까 네. 한 달 보름 뒤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화면 잠깐 또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밑에 있는 것은 메리츠 증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ETN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건 ETF고요. 네. 미국채 30년 그리고 레버리지 미국채. 아 역시 메리츠 증권 쪽에서는 그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삼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몇 장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건데요. 한국 밸류, 즉 밸류 투자를 추구하는 한국 밸류 자산 운용에서 MZ 소비라는 또 이제 역시 소비 테마가 최고야. 지금 이제부터 리오프닝 된다면 소비할 거야. 어떤 소비를 할까? MZ 세대들은 어떤 소비를 할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액티브 ETF가 아마 3월 2일 날 코드를 땄으니까 빠르면 4월 말 정도 네. 그 정도 상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KB증권의 탄소 배출권, 그리고 한화자산의 우주항공 UAM 뭐 이런 우주 항공 관련된 ETF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볼게요. 이걸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느 쪽에 돈이 더 들어올 것인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은 어느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이제 미리 파악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건 한 두 달 정도 선행하는 데이터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두 달 정도 먼저 패시브 상품이 뭐가 나온다라는 네. 것을 먼저 아실 수 있으니까 저는 뭐 나름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한화 아리랑 글로벌 수소엔 차세대 연료전지가 얼마 전에 상장했고요. 예. 그리고 조금만 더 보시면 그 삼성 저희 삼성자산 코덱스에서 클린 에너지 네. 예. 미국 클린 에너지입니다. 참고로 한국 클린 에너지는 아니고요. 미국 클린 에너지 ETF도 상장할 거니까 역시 신재생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소비 테마를 필두로 한 ETF들을 패시브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왔습니다. 네. 그 액티브 ETF 중에서 네. 아무래도 패시브랑 그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게? 그 아무래도 뭐 액티브라 하더라도 한 네. 종목은 뭐 50% 담을 수는 없고 이런 건 분명히 있을 거고 일단은 어떻게 되나요, 대충 일단은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릴레이션 즉 기초가 되는 지수와 상관계수를 3개월마다 체크를 해가지고요 0.7 이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액티브 ETF는 그리고 패시브 ETF는 0.9예요. 아, 딱 그 차이만 있는 건가요? 그 차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0.7이라는 그 상관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종목별 비중 차이도 조금씩 있습니다. 네. 자, 궁금증 해결됐죠?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역시 패시브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애정, 2차 전지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차세대 테마로서 우주 항공, 뭐 항공 이런 쪽에 차세대 테마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뭐 지금 뭐 약간 전쟁 상황이긴 하지만 클린 에너지 관련된 관심도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클린 에너지 쪽으로 역시 이제 많은 기관들의 관심들이 좀 모이고 있다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고요. 네. 자, 그리고 또 그리고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ETF 수급도 좀 많이 봐요. 참고로 ETF 수급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ETF들을 어떤 투자 주체들이 많이 샀나 그런 것들 좀 많이 보는데 제가 평소에는 주간 단위로 좀 끊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 레파토리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서 화면 띄워드리면 이번엔 연관으로 바꿔봤습니다. 연관으로 좀 바꿨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뭐 개인이 뭐 많이 샀습니다. 뭐 서학개미가 뭐 많이 샀습니다. 동학개미가 뭐 많이 샀습니다. 또는 은행 신탁에서 뭐 많이 샀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연기금. 연기금에서 어떤 ETF를 많이 샀는지 연간입니다. 연간. 주간이 아니라 연간입니다. 뭐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연기금이다 보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 지수가 코스피거든요. 예. 벤치마크가 지수가 코스피다 보니까 코덱스 200, 타이거 코스피, KB스타 코스피, 아리랑 코스피, 코덱스 코스피. 그래서 코스피를 많이 산 거예요. 벤치마크가 코스피다 보니까 코스피 벤치마크를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상관계수 얼마라 그랬죠? 상관계수 0.9라 그랬으니까 그 연기금 투자자도 아마 뭐 상관계수 맞추기 위해서 코스피 ETF는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해놓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혹시 탁프로 여행 레저가 있네요. 네, 탁프로님 여행 레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 레저요? 예. 네, 가는 방향이죠. 예. 위로. 예. 예. 네,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근데 타이거 여행 레저에 뭐가 들어 있나요? PDF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데. 예. 네. 얼마 전에 좀 뉴스 보니까 이제 해외 나갔다 들어오더라도 격리하지 않는다. 이런 뉴스가 또 뜨더라고요. 호텔신라가 제일 많이 들어 있고요. 호텔신라가 제일 많이 들어 있고 강원랜드, 하나투어, 아시아나항공. 저도 처음에는 타이거 여행 레저는 항공주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호텔신라라든지 강원랜드라든지 약간 소비와 관련된 그런 컨셉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PDF 보니까 그것도 있고. 조금 빡빡한데요. 예. 그리고 또 그리고 요즘 이게 뭐예요? 전문 용어입니다. 빡빡하다? 저라면 안 산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아니 따지면 살게요. 네. 참고로 탁프로님은 연기금 그 투자자는 아니십니다. 네, 네. 예. 전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아난티 요즘 최근에 많이 사셨거든요. 아난티. 네. 예, 아난티 많이 사셨기 때문에 아마 좀 리오프닝 된다.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놀러 가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웨이 ETF 아세요? 어웨이? 어웨이? 예, 어웨이라고 어웨이. 항공주로 또 구성된 ETF가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ETF. 어웨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ETF인데 아마 그런 컨셉으로 연기금 투자자는 타이거 여행 레저를 산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향성이겠죠. 뭐. 예, 그 외에도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ETF들도 연기금을 좀 많이 샀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고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 같은 게 많겠네요. 예, SM, JYP,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브, CJNM 뭐 이런 엔터 관련된 테마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결국 이것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MZ 소비가 아닐까 그런 컨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PDF는 괜찮네요. 빡빡하지 않아요? 이거는? 빡빡하진 않아요. 예, 이거 좀 느슨하다. 예, 이거 좀 느슨하다고 하십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좋은 거 맞네요. 예,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연기금 투자자 그러면은 철저한 벤치마크 플레이, 시장을 쫓아가는 플레이, 뭔가 알파를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투자 주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여행 레저라든지 아니면 뭐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모멘텀을 따라가네요. 예, 모멘텀을 좀 따라가는 모습 또는 모멘텀을 기다리는 모습을 좀 보고 볼 수 있어가지고 아, 요 얘기 좀 해드리면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연금이 산 거죠. 네, 연기금 투자. 결국에는 그런 거죠. 시장을 빔을 벤치마크를 따라가기 힘든 거야. 네. 네, 보통 힘들 때 이렇게 조금 트렌드한 ETF나 이런 패시브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수급 주체에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제가 얼핏 그 백테스트한 결과는 이제 외국인이 사는 그쪽 그리고 이제 기관이 사는 쪽 그리고 이제 개인이 파는 쪽 이쪽이 좀 더 수익이 보통 높은데 그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주체 중에서 그래도 좀 그 수익이 높은 수익이 높은 이제 그런 그 주체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거는 그 주체별로 나누긴 어려워요.
그 주체 안에서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네. 특정 주체가 수익이 높고 낮고는 되게 그거는 좀 예,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기간을 네. 기간을 어떻게 자르냐. 보통 그렇죠. 한국에서는 연간 단위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을 연간 단위로 안 자르고 분기 단위로 자른다든지 그래 버리면 결과 값이 너무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은행이 뭘 많이 샀나 그까지만 얘기 드리고 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네. 예, 은행은 아유 뭐 예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2차 전지 산업, 예,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코덱스 2차전지 테마, 예, 반도체, 예, 은행 그리고 뭐 반도체, 예, 반도체라는 것도 결국 최근에 애플에서 발표한 신제품 발표해 보니까 저 은행은 네. 그 은행인가 보다요. 신탁입니다. 신탁이죠. 예, 예, 그러니까 신탁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렇게 풀업에서 할 수가 없는데, 예, 풀업에서는 크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신탁에서 그러니까 확실히 성장 네. 개인들이 신탁을 가입하기 때문에 네. 딱 봐도 개인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그런 ETF가 맞네요. 그리고 신탁은행이 어디예요? 신탁 은행이 아니고요. 네. 은행에서 신탁이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은행에 사는 어머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개인분들의 자금으로 네. 그걸 가지고 운용을 해주는 게 신탁이라는. 내가 그러면 은행 가서 네. 내 돈 굴려주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인지는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네. 한마디로 그냥 개인들 자금들을 운용해주는 그런 어떤 부서입니다. 아. 네. 보통 그 증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행도 이렇게 은행도 있어요. 네, 증권사도 있습니다. 네, 증권사도 있고요. 있고. 원래 은행에서 먼저 시작했던 걸로 알고 네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PB들이 좀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참고로 은행들은 고객들의 나이대가 높거든요. 그렇죠. 높다 보니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서 좀 설득력이 있는 테마가 2차전지가 아닌가. 그렇죠.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KB에서도 2차전지 액티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KB 자산운용은 어떤 은행을 끼고 있죠? KB 자산운용? 네, KB? 네, KB 은행 산하에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좀 목적성도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그런 생각. 예전에 2000년도 있잖아요. 초반, 1900년도 후반, 1990년도 후반 은행이 가장 큰 손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 그때 네. 뭐 피스톨밥, 조흥은행에 피스톨밥 막 이런 정말 큰 손들이 시장을 거의 주물렀어요. 피스톨박은 누구예요? 옛날에 그 박통 때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흥은행 때 그 매니저. 아 그래요? 막 그런 어떤 몇 분이 네. 시장을 완전히 주물렀어요. 그러다가 IMF 때 조금 이제 다들 이제 시장에서 떠나신 거죠. 네. 이제 참고로 타이로. 네. 네. 참고로 탁프로님도 그 IBK 기업은행에 풀업에서. 네. 저 풀업 출신이에요. 네, 처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히스토리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딱 운영하러 왔는데 그 몇 년 전에 운용 규모를 보니까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운용 규모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 큰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은행들이 주식을 많이 하다가 IMF 때 그때만 엄청 안 좋아져가지고 그 뒤로 이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게 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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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하는 은행은 이제 은행 신탁, 네, 신탁 은행 신탁이라는 신탁. 예, 계정을 이용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매매하는 ETF 매매니까 탁프로님 말씀하신 뭐 피스톨박이랑 약간 자기 자본, 네. 그때는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게 프랍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신탁은 이제 개인분들 자금으로 하는 거니까 다르죠 성격은 좀. 신탁은 이제 개인들의 자금을 대상으로 받아가지고 운용사처럼 이렇게. 김탁은 매니저죠. 최고의 매니저죠. 네, 최고의 네. 매니저죠. 네.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우, 이런 드립이 나올 줄은 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당황스럽네요. 네, 네, 네. 네, 여기까지 뭐 말씀드릴 거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좀 디테일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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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